Hey guys, welcome back to my channel. It's Joseph Reacts here with some new merch, by the way. Links down below. Today, I am going to be reacting to How Silk Jin Loves Nam June and Back. This video is by Ginny Eats, and I'm so excited to continue this series along today with this video. So without further ado, let's get right into this video. But before we do, please be sure to click that big red subscribe button down below. And while you're down there, click that thumbs up and bell icon so you get notified every time I upload brand new videos. And let's get right into it, honey. 그때 저 진짜 형 대단 제가 그때 대단하고 하지 않았어요 그때 형한테 완전 대단하다 이러면서 Oh, I'm so excited to get into this video, honey. 자 진영은 뭐 제가 봤을 때는 옛날에는 막 진영이랑 너무 달라가지고 저랑 성격이 되게 반대여서 아 진영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지? 뭐 막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리더 레몬스 예! 아 이 친구 사실 뭐 별 다를 거 없었어요. 그렇지. They are a little red. 반다에서 가장 잘생긴 분입니다. 멋있어! 이런 사람, 이런 유형의 사람을 처음 봐가지고.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 제가 수용을 못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게 되고 오히려 되게 진영이랑 굉장히 편해졌는데 그다음부터. 뭐가 중요해요? 내가 행복한 거. 근데 행복이라는 게 제일 애매하잖아요. 아까 이 지민이가 이 동생이지만 형 같은 매력을 갖고 있다면 이 형은 형이지만 동생 같은 매력을 갖고 있어요. 그치? 쟤 여기 자국 뭐야, 그치? 칭찬한 거야, 칭찬한 거야. 그럼 지금 따봤어요? 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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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 노래 한번 불러. 오케이, 생일 노래 불러줘, 형. 형, 형 혼자서. 야, 얘들아, 자, 여러분들, 뒤통수 지금 주목해주십시오, 뒤통수. 아! 진영은 초반에는 진영의 그런 거는 뭔가 이제 뭐 회사 약간 방침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약간 진영의 그런 돈 어떤 진영이 하고 싶은 것들을 약간 가둬놓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초반에는 난 혼자 할 때마다 엔딩에 요새 천장을 막 천장을 그럴 때 되게 행복을 좀 언제 내가 이런 데서 해볼까 라는 행복을 느끼고 진영이 와우. 진영한테 되게 가까운 것들을 보여주고 하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러워 보여가지고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랑이 좀 자연스러운 내가 항상 까불거리고 항상 막 우와 이러고 웃는 이유가 내가 까불거려서 행복할 때도 있지만 초반에 저희가 뭔가 약간 좀 어색하다 이런 식으로 많이 놀렸는데 이 형이 알면 알수록 굉장히 잘하는 게 엄청 많아요. 이 엄연한 이 원칙을 위반 원칙은 아니지. 아무튼 뭘 위반한 거야 이거. 스케줄이 이게 목요일 금요일 게 너무 빠르게 붙어 있어가지고 자는 시간도 솔직히 2시간도 못 잤거든. 갑자기 땡. 이 형이 뭐 진짜 운전도 잘하고 막 보드도 잘 타고 막 이 뭔가 깨알 같은 생활의 어떤 사실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것들을 가장 Yeah, I've heard that before. 말이 좀 없었잖아요, 진영 동안.
회사의 컨셉 덕분이에요. 네, 뭐 그런 거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다가 지금 오히려 진영이 되게 편하고 좀 좋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도 다른 사람들 웃으니까 좋은 거지. Really? I wonder what it was that made him switch like that. Oh. 근데 형이 또 일에서는 또 엄청나게 좀 뭐라고 진짜 많이 하고 이런 거 보이잖아요. 돈 할 때도 따로 보면 레슨 받고 열정이나 사실 7년 차에 이게 따로 뭔가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게 사실 되게 어렵잖아요. 그리고 그때 저 진짜 형 대단 제가 그때 대단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때 형한테. 사실 진은 진짜 뭐 친구 약간 이런 거에 아니었나? 아니었으면 뭐 진가를 발휘하고 어. 지금처럼 노력하고 이렇게 잘 해주면 지금처럼 뭔가 한 방씩 형이 터뜨릴 수 있는 어떤 시크릿 웨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진영! 만약에 남들이 내 음악을 안 들어주면 내가 이 음악을 만들기만 해도 행복할까? 이봐 네. 저는 이제 가이드도 들어보거든요. 아 형이 좋아. 아니 이제 진영한테 있나? 진영한테 장문에 톡이 온 거야. 어디다 갑자기? 갑자기 아니 이 형한테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톡이 올 일이 없거든요. 근데 도와달라고? 갑자기 김석진 형님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연속으로 듣는 거야, 제가. 전혀 아무도 안 듣고 나 혼자서만 들으면? 네. 그럼 나는 맨날 남들만 들려주기 위해서 음악을 만드니까 나는 진짜 행복한 게 아닌가? 막 그런 생각도 했었단 말이야. 남들이 행복해. 남들이 들어줘야 내가 행복한 거잖아. 아이고, 남비! 아이고! 야, 비싼 옷 입었다. 이거 뭐야, 이거? 엠버싱 아니야? 형, 스케줄 없어요? 미안해, 형이 일이 없어가지고. 고마워. 이렇게 생각이 드는 순간 슬퍼지지. 형, 슬퍼졌는데. 내 형이 방금 남을 사용해서 행복해진다고 했잖아. 그래서 지현이 뭐라고 보냈냐면 나 자작곡 다른 데는 대충 썼는데 힙파트가 너무 안 나와서 멜로디가 촌스러워서 내가 쓰면 너무 촌스럽게 나올 것 같아서 힙파트만 써주시면 안 될까? 이게 나와야 하는데 녹음을 너무 안 봐서 그래서 제가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지현이 굉장히 기능을 닮은 귀여운 모습으로 진짜 귀여워. 나쁘게 생각하면 진짜 정말 나쁘게만 되고 도와드림. 아 형 근데 만우절 장난 아니죠? 아 4월 1일이고요 이게 4월 1일에서 3월 30일이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예 보내서 아, 만우절이라서 장난치지 않냐고 그래서 진영이 이제 답장 보냈어요. 오늘 만우절임? 12시라 좀 이상해서요 그랬더니 나 리얼 급함 이러면서 끝내세요 지금 당장 활동 끝나기 전까지 끝내야 돼. 나한테 동현한테 있어 말해줄 때 알라고 내가 밝게 생각하고 좋게 생각하려면 정말 좋아지잖아. 똑같은 건데 이게 다르게 생각 너가 하는 것처럼 남을 위해 음악을 만들어서 남들이 들어줄 기분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 거고 와 이거 아주 그냥 턱끝을 막 강탈을 해. 아 와 나 진짜 이게 이게 바로 촬영장에 놀러 온 사람 보는 맛인가? 아, yeah. 와. If I was famous, I would need my friends on set all the time. 이렇게 보였습니다. 형의 반려동물들 진짜 생각 없은 거라고. 아 남들 듣게 하기 위해 내가 음악을 하면 슬프다 이렇게 하면 그냥 한도 끝도 없이 슬퍼지는 거잖아.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그냥 좋게 생각하면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것도 나의 생각이야. 난 왜냐면 내가 그렇게 행복해지니까. I love. He looks so good in that black hat and jacket. That's a vibe. That's cute. Aww, so cute.
형이 이거 깜빡했어. 어, 형! 형방 도착했어, 남주아. 어, 형, 어떻게 왔어요? 야, 슬슬! 아! 아! He played Jimin. 아,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 힘들었다. 아, 진짜. 아, 너무 감동해요. 아, 맛있게 먹어, 이거. 우리 감독님하고 스태프분들하고 나눠먹고. 역시. 형 좀 구경하다 갈게. 형은 배운 사람. 그렇지. 네. 저 반납할게요. 환불할게요. 형이 우경이 구해달라. 오케이. 야, 엄청난 정답이. 자. 왠지 오늘 제 이거 들어갈 것 같은데. 그건 방송은 안 나갈 것 같아. 그래. 비디오 안 나갈 것 같아. 아깝다. 수고하십니다. 아이고 브이앱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메이크업 안 지우셨죠? 아, 당연히 안 지웠죠. 다들 안 지웠네. 나만 민낯이야 지금. 너는 민낯이랑 잘생겼어. 아, 형 잘생겼어. 자, 미리 말씀드릴게요. He looks good without makeup. 이형보다 조금 나요. 정성이 아, 들어가 있지, 정성이. 아이제 I would love that. 생각 안 하려고 했는데 의리로 왔어요. 야, 여리다. 이거 생일이라고. 좀 원래 잘생겼어. Don't say that. 야, 이게 실시간으로 올라가는 그 조회수랑 그 하트 수요? 맞습니다. 야, 기술이 발달했네. 어깨가 넓긴 하구나. 와, 아야 남주아. 와, 너무 귀여워. 남주아 진짜. 포장된 걸 따야 돼. 포장된 거. 포장 따야 돼? 남주아 엄청난 정성이 담겨 있다 진짜. 성아 이거 재고 처리? 아 무슨 섭섭한 소리야 이게. 성아 그때 그 만든 그 콜에 그거 아니에요? 형 왜? 너무 아까 본인의 장점을 살리는 옷을 입은 거 아니에요 오늘? 죽일 순 없잖아. 그렇죠. 그래. 너무 사는데요 장점. 나도 브이앱 한번 출연해 보고 싶었어. 그래 형. 그래 야 출연했으니까 이제 갈게. 형 어때? 빌보드 오늘 201위 소감 한번 말씀하고 가세요. 남자 엄청난 정성이 들어있어. 아 그거네 구웠던 거네. 와 오케이 그래 이건 인정. 형 형 선물이 헛되지 않게 제가 하겠습니다. 와 저 코너도 한번 써라 야. Oh my gosh, it's so cute though. 야 수진 야. 예 오. 저는 진영의 선물이 헛되게 되지. 이거 근데 의미가 있어요. 손기스 한 번만 봐주시죠. 갈게. 수고. 형으로 출품한다. 남자 그게 정성 가득한 거라니까. 아, 이건 인정입니다. 오케이. 어 잠깐만 이거 우연인가요? 왜요? 네. 제 이름은 RM인데 R이 써있습니다. 잠깐만 여기까지 계산하신 거예요? 아 계산했지. 너가 RM이기 때문에 나의 RJ가 R을 준비했지. 와 너무 감동인데? 남자 요 옆에 코를 달아줘. 제가 인형을 못 맞춰서 제가 잘 못한 거 아쉽고요. 제가 더 신경 써서 잘했습니다. 들어봤는데 남준이 굉장히 잘했습니다. 남준이는 이런 기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정말 잘한 친구예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저희 리더를 지켜줄게요. 근데 형 솔직히 좀 귀엽긴 하네요 알지? 그래 That's 남준아 nice. 나는 좀 누구랑 다르다니까? 필러에 뭐야 X을 붙여놨네? 아 이거 그 사람들 옷 헷갈릴까봐 내가 붙여놨어. 내 옷 입고 가지 말라고 남준아. 제가요? 어. 이곳에 몸값은 억단입니다. 바로 여기 있네요. 어, 이것의 몸값은 억단입니다. 그 사람들은 남준이였다. 제가요? 아, 내 옷 입고 가지 말라고요. 남준아. 제가요? 잘생겼다. 저는 아니었죠? 지영. 오케이. 아! 오케이. 웨일리언이라는 노래 제목을 제가 지었거든요. 맞아요. 또 그 웨일리언을 생각하면서 이 코레를 제 진짜 한번 잘 수정할 수가 있어요. 이거 원 오브 원이잖아. 야, 이거 한번 찍어주세요. 이 카메라로. 그래서 되게 이 하루가 힘들 때 이 노래를 들으면 좀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남준 힘든 날이 있었어요? 힘든 날? 바로 형이 제 곁에 없었을 때 힘들었어요. 와우, 오케이. 정말 힘들었겠네요. 아, 갑자기 짜잘하게 힘들어요. 지민 씨는 어떻습니까? 오늘 랩몬스터가 주인공이에요. 인터뷰를 리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떨립니다. 전 옆에서 계속 이런 레몬의 힘을 줘가지고 몸으로만 그냥 옆색으로 떨리네요. 옆에서 yeah, bitch. I love when Jin talks in that little tone. Love us everything. They love everything about you, yes. Yeah. Yeah. Do they ever grab you and try to attack you? Sometimes? Yeah. Yeah, touch me my face. Your face, yeah. Really? Do you like when they grab you? Ouch. Ouch? Ouch. Our dance? Yeah. Voice. Yeah. Love. And our old town road. When I go tour, my fans. Oh, worldwide handsome.
Yeah. Enjoy it, enjoy it. Yeah, I'm enjoy. Yeah, I'm worldwide handsome. Yeah, hello. I love your sexy brain. Oh, you saw my brain? Okay. I love his English. Jin's fabulous dance moves. Jin Young의 new dance. RM은 뭐랄까 우리 팀에서 우리 팀에서가 아니라 되게 인류적으로 감성이 뛰어난 것 같아요. 아, 뭔가 이 진영이 확실히 좀 그 어떤 이 한국적인 노래들의 감성을 잘 살려준 곡이고 좀 진영이 어쨌든 굉장히 좀 확실히 진영이 이런 곡을 잘하는구나 라고 굉장히 많이 느꼈던 곡이고 뭐 이름처럼 이제 이름이 전국진이기 때문에 또 진영이 잘했나 약간 그런 싶기도 하고 네, 진영도 항상 너무나 많은 노력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또 들으면서 굉장히 고마웠고 Yeah, he does have a great way of making songs just so emotional 어떤 부분이 있었던 거 yeah. 좋아하지 못한 진심에 진영 이걸 볼 때마다 이런 표현이 나오다니 정말 이 친구의 감성이 어디까지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아요. 곡을 쓰는 거나 이런 것도 굉장히 잘하지만 작사 능력에 좀 존경을 표합니다. 그 친구가 쓴 가사들을 보면은 정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까 어떻게 이런 감수성이 나올까 싶을 정도로 높이 사는 편이고요. 뭐랄까 이 친구가 쓰는 가사를 보면은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쓸까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우리는 제 개인곡 어웨이크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노래 굉장히 많은 곡의 가사를 쓰지 않습니다. Those are cute! Those drawings, did they do those? They're amazing. They're like, blow a kiss, okay bye! 몰라요? 감사합니다. Yeah. Oh, what a cute way to end it. This was really cute. I like them two together a lot. I like that everyone in the group always says that Jin helped teach them something about just like how to enjoy life or just there's so many different things that Jin has helped teach all the members. And I love that each member agrees on that. Regardless of what it may be, like, they all have learned something from him. I mean, they've all learned something from each other no matter what. But I just really like that everyone collectively agrees that Jin helped teach them something about how to value life more. And that is just one of the best gifts and things you could do for your friends, families, and loved ones. And I just think that that's so amazing. And this video did a great job of showing how RM and Jin's friendship blossomed and grew. It appears to seem as though not everyone knew how to interact with Jin at the very beginning of the group. Everyone's kind of has that same narrative. And I don't really know why that is. Maybe because he was just really shy at first. But it's nice to see that now everyone really looks up to him and everyone has this really strong bond with him. And I just think that that's so amazing. And I love it because Jin is one of the best people ever to ever be born on this earth. And I'm so happy that we all have the pleasure of getting to know him, as well as the other six members of BTS. They're all just so amazing. And yeah, I really love this video. I think it showcased their bond very well. And I hope you guys enjoyed this video as well. I hope you enjoyed my reaction, and I'll see you all in the next one. Bye, guys.